해리 누나 보고 시작하는 건가? 아닌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도저히 욕스... 와! 팀 아예 망! 아, 우리 신영이다님 100개 뺑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 BJ 신영이라고? 아니 아니 그 스타투 신영이라고? 뭔데? 아 아니잖아. 우리 봉주리 가보자. 야 익스트림님 장점찌개 우리 봉주리 파이팅하라고. 빵야 빵야 빵야. 아 우리 익스트림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익스트림형님 오 김봉주리 와 두밤일꾼 오 살 빠졌네. 오, 화면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살? 와 해리 갓 해리 게이트다. 원룸 투룸 투리브 타이소드 다방 다방 감기하는 ASL 팀배틀. 자 우리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현님 도움 말씀에 우리 작은 누나가 좀 해리 닮았는데. 반갑습니다. 스튜어디스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박성윤 팀과 김태경 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많은 팀들이 김태경 팀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태경 선수와 이제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이 선수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들을 밝혔었는데. 아니 근데 일하고 있어서 합방 못해요. 나중에 한국 휴가로 들어온다. 그럼 합방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에서도 이 많은 지금 관심 좀 모아주고 있는데. 다방문 스코어로 저희가 이 나패드 나패드 푹푹 잘렸어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숫자는 69, 69 모두 다 똑같은데 아 조금 오 왼쪽 밸런스 좋네. 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팀 박성률이고요. 그리고 뭐 컨디션도 부족하고 멜키미 팀은 77점이었습니다. 참고로 팀 연령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팀워크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지금. 야 팀워크 뭐야? 김준과 김태경 아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 69점씩밖에 안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김태경 팀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저기 세 명 존나 싸워 진짜 맨날. 아 트로브 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팀인데 예,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채팅방에서 예, 네. 맨날 싸운다고. 아, 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 정도면은 사실 팀워크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맨날 싸운다고 예, 제보가 들어왔대. 팀이라면은 개인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개인전 안에서 세트포를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과연 어떤 선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준비하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경기! 경기 그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한데 와 와 저 티 오늘 또 입은 거 싫어하냐? 체를 위로 많이 한 거 치켜 올렸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마인드로 이제 그 헤어스타일을 아 이런 이스무단 뒤에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약간 맨스타 같은 마인드로 그 약간 좀 이제 트로피 같은. 와 저 티 3일째 입고 있는 거 싫어하냐 이거? 브리튼입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브리튼이. 백스타가 만나듯 싶은데 아 그 도도리아였나요? 예. 약간 그. 오 브리튼이 오 손 푸는 거 보소. 그렇습니다. 아. 그 의지 그 승리의 부위를 네. 또 형상한 지금 앞머리 쳤거든요. 그럼요. 네. 얘기하자 모모띠가. 자 이에 맞서는 또 이제 돌아온 타이슨입니다. 예 돌아온 타이슨. 타이슨. 네. 예 박수. 무슨 내기? 코리안 타이슨 뭐 오 타이슨. 이 박수홍 선수 네. 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별명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박수홍 선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박수홍 선수를 여러 이제 시간에 걸쳐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바미콘데 브리트니 브리트니 대 타이슨 모른다 이거. 누구를 만나도 안 된다는 마인드인데 연습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눈 눈빛 보니까 어제 롤하다가 줄 담배 존나 물다 온 것 같은데.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연습실에서도 저 대기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과연 어떤 2000개 부의 중계등으로 찍혔죠. 그렇죠. 타이슨과 브리튼이 이 헐리우드 더비거든요. 예. 아, 이 굉장히 그 입담이 좋은 선수들 간의 그런 대결이고 박수범 선수는 또 이 방송을 꺼놓은 상태에서 특훈을 하는데 그 특훈을 왜 다른 게임으로 하는지 참 모르겠거든요. 과연 어떤 매치가 펼쳐질까요? 네. 그 사이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봉준이 간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보라색이 김봉준, 브리튼입니다. 보라색이 브리튼. 야, 무클랜 대장 아이디 개포스 있다. 무클랜 대장. 씨가 브리튼이. 예, 브리튼이. 예. 네. 오늘 김봉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마사는 갈색 프로토스 타이슨. 네. 타이슨. 예쁘게 약간 핑크빛 돈을.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응원의 함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응원하다가 멈췄어요. 응원하기에도 약간 좀 꺼림직하다 이런 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니 봉준이 자신감 좀 있어 보이는데 보니까.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긴 이런 그 현장 내에서의 응원이었고요. 예. 이게 솔직히 그 대부분의 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8개 팀, 3명의 선수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명의 선수 중 거의 최약체로 뽑히고 있는 김봉준 선수거든요. 아 근데 봉준이가 빌드 잘 깎잖아. 아프리카 차기 대통령. 와, 어우, 여기서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 다방이. 아, 아리야! 아리님이야, 눈빛만 봐도 난 알아, 아리님이야! 일단은 뭐, 기정의 혁명가도 있고, 기정의 폭동가도 있고. 저 사람 또 왔어! 뭐, 이렇게 이제, 폭포스. 예, 불리기도 하고. 오, 게이트 서치대. 봉준이는 성코어 같거든요? 이러면 성코어가 좋죠. 첫 서치 안 당하면. 아! 근데 첫 서치죠. 김봉준이 박수범을 이길 확률 2.69%. 2.69요. 하지만 기억해라. 네, 박수범은 확률이 아닌 현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예.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박수범 선수와 김봉준 선수를 둘이 이제 싸잡아서 예. 그리고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기적을 넘어서 기적의 예. 원서치. 네. 야, 원서치. 원서치면 이거 좀 말릴 수도 있거든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큰 의미는 주진 않겠지만 네. 뭐 물론 그게 좀 데이터가 네. 확 와닿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내는 예, 설마 이렇게 될까를 바로 눈앞에서 시전할 수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네. 예, 이런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하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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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예, 이게 사랑의 힘인가요? 네. 아, 예. 짜증나. 그럼요. 이렇게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쌍방천에! 예,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예, 뭐 아오, 진짜 저기까지 와서 주접 떨어버리네. 못 잡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쭉 들어가서 확인했고 게이트에서 질러 잡으러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어? 근데 봉준이 손코어 했네요? 원서치 당했는데도? 사실상 저 질러만으로는 저 프로브를 못 잡는 것이 빌드 뭐 깎은 거 있나 본다 있나 보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박수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오늘 김봉준에겐 지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투게이트 그래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 아무래도 이제 팀 입장에서 아 질럿이 오고 있는데 이거에 오늘 한 마리도 안 잡고 안 잡히고 막을 수 있을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봉준아 프로브가 자신의 프로브가 앞을 막았어요. 오 잘 막았다 그래도 움직임이 좋아요. 아니 움직임이 김봉준이 움직임이 좋았다기보다도 예. 일단은 박수범의 프로브가 그러니까요. 박수범의 질럿에 앞을 막았기 때문에 뭐야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아직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와.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예 또 이거 이번에도 뒤통수를 가다가 맞고 예. 야 드라군으로 프로브 좀 잡아 뭐해 예. 와 센스! 대형이 좋아요. 오 잘 막았다. 좋아요. 예 멋진 장면이라는 것이 아! 근데 프로브 잡혔어요. 예. 김봉준 평소에 김봉준답지 않은 플레이를 지금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투게이트인 거 못 보고 프로브 잡혀가지고 이거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글쎄 연습했다라는 이런 제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박수범 선수의 어떤 그 질럿이 들어갔을 때 자신의 프로그가 때려야 할 이거는 그 제가 봤을 때 3드라곤 그렇죠. 3드라곤 사업됐을 때 푸시하고 눈치채고 바로 빼야 돼요. 싸우면 안 되고 일단 로보틱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게이트웨이를 네. 먼저 올린 쪽과 지금 로보틱스를 먼저 푸시해보고 바로 빼야 돼요. 있고. 자 최대한 이 김봉준 선수는 저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빠른 박수홍 선수와의 그 병력 간의 그런 대결을 야 근데 왜 투드라밖에 없냐? 일단 한번 제목 형태로 상대가 어떤 잠깐만 야야야야야 봉준아! 저 일단 상대방의 질럿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나가서 모습이라도 보자 이런 건데 와 나무야 나무 끼고 싸운다 와 질럿은 뒤쪽에 빨리 봉준아 그렇지 야 왜 좀 전에 그렇죠. 했다가 풀었다 해 자 질러 컨트롤 좋아요 빼 이 싸움을 길게 끌고 끌고 갈 봉준이는 투게이트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돼요 언덕에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자 질러 타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격해보자 했지만 상대의 드라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를 더 리버 뽑아야 됩니다 로봇틱스 위에 건물이 안 올라갔죠 지금 네 지금 병력 압박 준비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거든요. 입구 아래쪽에 네. 병력 세워두고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빠르기 때문에 야 리프기지 안 짓지 않았나? 아, 첫 싸움에서부터 상대 드라군이 하나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다면 테크가 빠른 것을 이용해야죠. 나가지 말고 네. 리버 테크 준비하고 있어요. 네 리버 테크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옵저 버터리 그래도 생각보다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요? 살아남았으면 슬쩍 이제 상대방의 드라군 숫자 체크해 가면서 상대방이 투 게이트웨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테크를 올렸을 가능 야 봉준이가 이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려보내면서 서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예, 김봉준 선수의 눈앞에 보여지는 저 리버까지 찍고 리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리버랑 같이 앞마당 내려갈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딱 피해 안 받고 내려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게임은 안 좋거든요. 잡혔기 때문에 원래 확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상대방의 입구 쪽을 입구 쪽을 그 지금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몰래 멀티 먹으면 진짜 미친놈이지 앞마당 먹어야지 안쪽에 테크를 못 본 상태에서 바로 몰래 멀티 하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네. 자 지금 저 프로가 이동하는 걸 봐서는 갇혀있는 상태가 상대가 선게이트를 올렸고요 일단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근데 이 리버로 견제가려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앞마당 뚫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드라군 배치가 돼 있거든요 상대 네. 리버가 가서 본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병력을 다시 재배치해야죠. 옵적으로 예. 지금 봤으면은 예, 이게 속업을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빠른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 반대 입장 그 리버를 뽑아 중에서는 리버를 통해서 빨리 뚫고 나가거나 본진 결 드라군 나간다. 와! 야. 아니, 예, 이건 뚫고 나가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본진을 그냥 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브리트니의 리버. 브리트니. 셔틀 셔틀 살려 브리트니 아 왜 이렇게 안 싸 리버가 아 망했다 아 아 브리트니야 근데 아 이거 실화냐 이런 경기 그렇죠. 예, 이건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대방 리버 포함한 셔틀을 일단은 좀 잡았고 본인의 리버는 아, 근데 수몽이도 앞마당이 없어서 이거 잘만 내려가면 할 만할 수도 있거든요. 아, 사게이트? 되는 거니까. 아, 공적으로 상대방 사게이트? 위치만 파악을 하고 지금 리버가 걸어가고 있나요? 본인도 셔틀 뽑아야 되는데. 여기 앞마당에도 하도 뜨거워. 뭐야? 훈련을 하고 있죠. 뭐 하는 거야? 임상수 운동하고 있어요. 저 앞마당에 있는 게 앞마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 근데 왜 리버가 없어 봉준이는? 바로 안 찍었었나? 이렇게 그 어제 경기에서 이렇게 많이 훈련한 리버가 근데 이건 변수 있다 형들. 봉준이는 4게이트고 수범이는 지금 2게이트거든요? 잘만 내려가면 모른다. 자, 일단은 뭐 옵적으로 상대방의 병력과 게이트웨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해가면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4개에다가 리버까지 찍었다라는 것은 예, 확실히 뛰쳐나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게이트 숫자를 맞추든 아니면은 뭐 리버를 아니 수범이도 왜 앞마당 안 먹죠?
예,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유가 뭐죠?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 원래 그 병력들을 3cm 드라마. 아, 야, 지금 내려간다고? 투리고 아니잖아. 투리고 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일단 한 점으로 자, 모아서. 야, 리버 왜 안 쏴? 뭐해? 뭐해? 야, 이 쓰레기 새끼야! 희망이 점점 사라져서 웃는 거 보세요. 웃는 거 보세요. 박수범 무서워. 예, 박수범이 한쪽 입꼬리를 그 슬쩍 올리면서 네. 웃었습니다. 안 돼. 라는 거. 아, 야, 왜 안 싸 리버가? 스케로 한 방 싸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 욕심도 부리지 않고 확장을 빨리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력 투자도 많았었고 아까 그 드라군 견, 아. 그 리버 견제까지도 확실히 막았었는데. 그렇죠. 와, 이거는 영원히 봉인되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스케럽이 없었나요? 아니 근데 봉준이가 준비 지금 빌드 잘해온 것 같은데. 네. 투 게이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드라군도 한꺼번에 쭉 무빙으로 제대로 땡기질 못했기 때문에 드라군이 아 저 리버가 너무 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입구 쪽 잡은 데다가 일단 입구 쪽으로 나갈 거 나갈 의도가 있으면 입구 쪽으로 전부 다 저 병력이 있습니다. 예. 네. 배치된 틈을 노려서 리버가 들어가서 빈집을 좀 털어보겠다. 뭐 이런 게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김봉준 선수는 입구 쪽이 밀봉당하고 있어요. 예, 네. 점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아 옵저버를 통해서 네.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네. 여지가 없는데. 예, 정말 안 되겠다. 소급 셔틀 다시 한 번. 아 소급 셔틀 쓸 거면 진작에 셔틀에 네. 좀 아껴놨었어야 네. 되는데. 소급을 괴멸시켜야 되는.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자, 적당히 이거 눈치를 채게 되면은 자, 이미 됐거든요. 네, 이미 눈치를 챈 상황이라서 옵저버도 제거했고 상대 드라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허.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좀 아래로 차렸고 앞마당 활성화 들어오고 있어요. 갈 길을 잃었죠, 지금. 이거는 그냥 밀봉당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본진을 가야 되는데 저 위로 좀 가려다가 좀 걸리는 바람에 좀 돌릴 수도 없고. 예, 계속 이런저런 그 선택들이 그 최악의 상황이 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가롭된 딜럿이라도 애초에 많이 좀 아, 뽑아놨다면은 리버가 없는 팀을 타서 투리버 때 이거 내려오고 진짜 개뽀록으로 아, 미친 듯한 전투력으로 싸워서 쭉 미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그런 결과를 네. 아, 만들어주고 있죠. 진짜로. 기본 병력이 지금 그거밖에 답 없어요. 아 셔틀 뭐해? 아!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갑니다. 그 와중에 박수홍 선수 셔틀을 상대 본진 쪽으로 집어넣다가 터졌어요. 예, 나오는 걸 노려서 한번 기회를 왔었는데 그런 수비님 닿긴 했지만 탈신 핵펀치. 네, 이거 나가는데 표정이 표정이 이건 게임 끝났다라는 나가. 그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경기네요. 네. 아. 더블 마페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더블 렉서스니까 그렇죠. 예, 더블 렉서스. 예, 더블 렉서스. 예, 본인의 방에다가 뭐 토트를 두 개 치든 하나 치든 무슨 상관입니까? 토룸. 네. 예, 토룸. 남의 집 앞에 여기다가 지리. 와, 이 진정한 핵펀치. 와, 김봉준 선수의 공세. 와, 다이슨 활짝 웃는 거 보소. 세 번의 셔틀 리버에 폭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밀봉당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 리버 셔틀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속절 없이 터졌었고 네 그냥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지금은 대통령 너부가 잡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아니 나 좀 아쉽다 게임이. 그러니까 나 좀 치고받고를 우리가 바란 건데 아 표정이 아쉬워 버리네. 어떻게 시켜버렸네요. 정말 이 새벽 5시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아쉽네. 리버 한 개를 스케로 한 방을 쏘지도 못하고 잡혔어요. 그렇죠. 두 개 다 했나요? 표정을 보시 같은 팀원의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 아 리플 모아버리네. 리플 모아버리네. 이후에 이제 팀원들이 과연 어떠한 활약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하면서 공부한계를 보여줘. 브리트니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쉽네. 두 번째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아 우리 봉주리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쉽네요. 어 근데 이 경기는 메인 매치다. 아아